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제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무공 돈가스, 와 진짜 대박이에요. 제가 돈가스 3년 만에 먹거든요. 3년이 뭐야, 머리털라고 진짜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잘 먹겠습니다. 안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거 봐. 만 있는 다른 돈가스들이랑 달리 이게 무공 돈가스가 코돈부루 형태로 알차고 좀 푸짐해요. 이렇게 고기도 들어있고 뭐가 되게 많아. 야채랑 치즈랑 속에 꽉 차 있어요. 이렇게 맛있어요? 너무 맛있다. 돈가스를 시키면 쫄면도 나오고 김치볶음이 되어있는 밥도 나오고 구성이 너무 좋아요. 밥도 밥이랑 김치볶음밥 올라간 것도 맛있어요. 근데 여기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적응 안 돼. 하지만 티 별로 안 나죠? 요거 치즈 와. 너무 맛있다. 맛집 3,900원 밖에 안 해. 와 이거 가성비 어쩔 거야. 맛있다. 아 여기 좋네. 양도 많고 가성비가 일단 좋다. 가성비 끝내주네. 튀김이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미우새랑 슈퍼맨이 돌아왔다랑 찌양님 유튜브 이렇게 보고서는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. 야채랑 치즈랑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뭐야 약간 고기만 있을 때 조금 물릴 것 같거든요?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. 저는 이제 셀프로 제가 어묵국물을 가져온 거예요. 되게 뭐가 많아요. 근데 여기 왜 처음 왔지? 이건 셀프. 오. 자꾸
맛있다고만 말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김치도 맛있어. 그럼 이러겠지.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소리가 맛이 없는 게 뭐 어디냐 이럴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. 안 떨어져야 되는데? 김말이. 이렇게 김말이를 떡국에 국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. 아 맛있다. 살짝 매콤해요 떡볶이가. 그래서 저는 딱 좋아. 호돈부루라는 형태로 돈가스가 되어 있으니까 먹을 때 느끼하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아요. 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즈가 들어있는 게 좀 양이 많아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일 것 같아. 이걸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속닥속닥 얘기하더니 저를 이러고 쳐다봤어요. 먹다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잠깐 피했어. 짠. 집이 잘 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. 전 여기를 처음 온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자주자주 와야겠어요. 여기가 아주 오기도 너무 편해가지고 무공 돈가스. 아 잊지 않겠어. 잊지 않겠어. 내가 널 잊지 않겠어. 동생 이러면 뭐라고 할 텐데. 어쨌든 여기 무공 돈가스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짠. 무공 돈가스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. 거기 사이드가 엄청 가성비가 좋아요. 저렴한데 양도 많아요. 강추. 저는 김말이랑 오징어 튀김이랑 떡볶이 먹었는데 다 맛있었어요. 근데 저한테는 좀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포장을 했어요. 그래서 집에서도 잘 먹겠습니다.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들 잘 자요.